안녕하세요, 용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생방송 중에 많은 분들께서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용자는 왜 항상 앉아서 다니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앉아서 다니면 빠르냐, 유령의 인식을 잘 못하냐 등등 앉아서 다니는 이유에 대해 물어보시죠. 사실 앉아서 다니는 가장 큰 이유는 잘 보기 위해서입니다. 손전등을 들고 갈 자리에 다른 탐색 아이템을 하나 더 챙기고 영상처럼 어두운 곳에서 서서 다닐 경우에 길이 잘 보이질 않죠. 오로지 전방 시야에만 의존해야 하며 벽에 기대서 다닌다고 해도 벽만 살짝 보이지 바닥에 있는 가구나 사물에 충돌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길을 잃기도 하죠. 탐색 장비 3개를 들고 가는 건 좋지만 이동과 시야의 제약을 많이 받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서 다니는 게 아니라 앉아서 다니게 된다면 어떨까요? 보시는 것처럼 캐릭터에 기본적으로 장착된 숄더라이트가 바닥을 비추게 되어 바닥을 어느 정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바닥의 타일이나 카펫 모양을 보고 내가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느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지 예측할 수 있으며 바닥에 가구나 사물이 있는지 볼 수 있고 피해갈 수 있죠. 또한 앉아서 벽 쪽을 기대고 이동한다면 손전등이 없어도 벽과 바닥을 어느 정도 볼 수 있어 위치 파악이 더 쉬워집니다. 또한 앉아서 다니면 유령 헌팅 시 아일랜드 식탁이나 큰 가구에 의해 위치를 바로 숨길 수 있게 됩니다. 저주 헌팅은 1초, 악몽 난이도는 2초의 텀을 두고 헌팅을 시작하기에 숨을 시간이 많이 부족하지만 앉아서 다니면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속도 면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앉아서 다닌다고 빠르지도, 서서 다닌다고 느리지도 않고 속도는 정확하게 동일하죠. 단지 빨라 보일 뿐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결론은 앉아서 다닌다는 건 들고 간 장비에 손전등이 없을 거고 손전등이 없이 잘 보기 위함이며 그렇게 앉아서 다니는 것으로 부족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고 지형지물을 파악해 현재 위치를 예측하고 앉아서 뼈를 잘 찾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헌팅 시작 직후 유령의 시야에서 서서 다니는 사람보다 앉아서 다니면 더 안전할 수 있긴 합니다. 물론 주변에 아일랜드 식탁 정도의 가구가 있다면 말이죠. 앉아서 다니면 빨라 보이긴 하나 사실상 전혀 빠르지 않죠. 결국에 이렇게 앉아서 다니는 사람들은 손전등 없이 시야 확보를 하기 위함이며 대부분 고수일 확률이 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용자였습니다.